자, 여기는 위치가 아니라 대시 들어가야 되겠고요. 여기는 벨주드가 아니라 벨주. 그래서 여기 A or B로. A가 요거였어요. 그 다음에 요거 대세는 뒤에 보니까 she didn't respect her. 그러니까 동사 목적어, 동사 목적어. 삼형식 완전이죠? 뒤에가.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는 이 대절은 동격절이 됩니다. 자, by rejecting Martha's opinion without giving it any consideration. 자, 그것에게 어떠한 고려도 주는 것 없이. 여기서 이제 it은 이 의견이 되겠죠. 말사의 의견에 어떠한 고려도 주는 것 없이. 그러니까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. 자, 말사의 의견을 거부함으로써, by ing 뭐뭐 함으로써. 자, Diane은 sent Martha the message. 자, 말사가 갑목, 직목이네요. 말사에게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She didn't respect her or value her idea. 그녀를 존중하지도 않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든다는 뜻이죠.